보마. 2월달 어떠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어떠한 획기적인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도 역시 예정이율 3.0 전체 상품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23년도 농협 손해보험 모든 상품이 암, 유사암, 뇌심 진단비, 어깨 누적이 안 본다는 겁니다. 자, 농협은 원래 유사암도 거의 어깨 누적 안 받죠? 요런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사관님, 안녕하세요. 이슈 소식 아직 남았나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질문은 주시면 제가 보호망이 좀 이따 답변 드릴 거고요. 저 보호망 바로 농협 흐름 끊지 않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23년 18%가 인하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상품별 다채로운 할인까지. 자, 질병수습이 포트폴리오예요. 관리 폐지, 그래서 가성비 9 건강보험, 그리고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 그리고 질병수습이 담보군에 보험료는 합계보험료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조건 삭제예요. 그리고 또 질병수습이가 질병수습이 1호종, 144대 질병수습이가 담보군이 신설이 되었다. 자, 농협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할인의 끝이 없다. 네, 그리고 가성비 9 건강보험이 최대 11%까지 할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험 예전에 다시 왕의 귀환 가성비 9 어린이보험 최대 7%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한화손해보험이 그전부터 많이 보험료가 저렴했는데요. 농협이 얼마나 저렴한지 일단은 좀 이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리고 335 구패스 더블 구패스 보험도 역시 2% 할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부 가입 시 2% 할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승승장구 재산 뭐 13% 할인 뭐 이게 건물화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고향사 기부제 뭐 이것도 넘어가고요. 불필요한 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성비 9 건강보험이에요. 성인보험이죠. 일단은 최대 500만원까지 심혈관 I49 이렇게 되고요. 최대 5천만원까지 암 진단비 유사암은 제외해요.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5천만원까지 되고 2대 질병이죠. 내혈과 허혈성도 2천만원까지 질병수습이 30만원 그리고 상해수습이 일단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수습이 1호종이 최대 900만원까지 그리고 상해수습이가 1호종이 최대 1500만원까지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종수수비가 매회는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지금 농협 같은 경우 매회가 일단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빅히트 플랜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질병수수비 그리고 일반 상해수수비 뭐 여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요. 매회 그 질병 종수수비와 상해수수비 종수수비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 자, 질병 1호종 수수비는요 오른쪽에 많이 봤을 거예요. 1종 30만원 2종 90만원 거의 2종은 50만원이나 3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90만원이면 정말 높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3종도 3종은 뭐 타산이 200이긴 한데 좀 이거 적은 면이 없잖아 있네요. 3종 150만원 4종 같은 경우 300만원 5종은 전 연령이 9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성비 9 건강보험이에요. 성인보험 질병 후유장애 산정특 내에 이제 저기 1월달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과 미만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질병 후유장애 네 80% 미만과 이상 그리고 중증 산정특례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3천만원씩 이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원씩 그래서 보험료가 40세 50세 60세가 2대 질병만 원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다. 남자가 오히려 비싸요. 농협은. 그 여자가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3년 새롭게 추가된 주요 담보 40세까지는 이렇게 50세, 60세 특히 갑상선 한진증, 저하증 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카티 그리고 산정특례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창상봉합술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질병수습이, 그리고 상해수습이, 질병후유장애 5천만원,
뭐 3천, 2천 나이 따라 다르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험이에요.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23년 1월 달에 체결했는데 2026월 달 7월 10일 날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료는 10만 5천 원인데 20년 날 100세 만기예요. 납입 경과는 올해 1월 달에 가입을 했고 26년 그래서 43회에 3년 7개월 납입을 했어요. 일단은 기납입 보험료 소급 적용은 불가하고요. 자녀 보험 기간 240개월 20년이죠. 그리고 내가 납입한 거 43개월 빼면 197회. 여기서 보험료 납입 지연 16년 보험료 납입 지연은 잔여 기간 5개월. 그래서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은 26년 7월 10일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985만 원 보험료 납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심혈관, 2대 질환, 암 진단비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비 최대 2천만 원. 우리가 저 KB도 좀 전에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린이 보험 최대 1억까지 일단은 그 저 질병 위장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암 진단금이 1억이네요.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추가된 주요 담보, 이건 좀 전에 성인 보험이랑 거의 다 비슷하네요. 자,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깨 누적 없이 계속 늘어나는 체증형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은 지금 일반암에 20%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사암 체증형이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1,400만 원. 요렇게 해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그리고 갱신형이 7천만 원. 합치면 1억이잖아요. 20%인 7천만 원. 약간 일반암 갱신형 약간 보면 흥국생명 약간 비슷하죠. 흥국생명이랑 약간 좀 같이 합산해서 그래서 복층에 설계가 가능하다. 20년 납 100세 만기 10년 갱신 그리고 10세, 20세, 30세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 내용과 같이 가입 후 유사암 진단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100% 2천만 원에서 10% 정해 할증이 되며 계속 10%씩 올라간다. 90세는 무려 5,200만 원. 물론 90세 때 진단은 안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체증형 올라가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사암 20세 때 가입하면 200, 10%씩 그래서 40세 되면 2,800, 3,000, 3,200 계속 체증형으로 맥스 90세까지는 4,800만 원 된다. 30세 어린이보험 가입을 하면 1,400 그리고 140 그래서 40세 때는 10년 이후에 1,680만 원 그 다음에 140 올라간 1,820만 원 이렇게 체증형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이다. 유사암 진단비 체증형은 보험가입 금액의 100%를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투패스 초간편 보험이에요. 암, 뇌, 허, 진단비 3대 진단비가 압도적 판매 1위. 5년 이내에 암내심 진단 있어도 오케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봐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했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냐 요것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2월까지 판매가 재연장이 됐고요. 내혈관 2천만 원, 허혈성 2천만 원, 암진단비 3천만 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일 상품도 원래 초간편이라 매우 비싸요. 근데 농협은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3, 4, 5 상품 한도만큼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질병 후유장애, 질병 상해 중환자실, 내혈관 허혈성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대 진단비 감액 면책기간 지급 조건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90일 미만 시에는 타사한 타 면책이고 5%밖에 안 되지만 50%, 1년 미만 시에도 5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3, 3, 5 9패스와 더블 9패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려서 설명드려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은 똑같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그리고 또 예외 질환 300개 요것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블 9패스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었지만 그 밑에는 입원 수술이 아니고
6위 이상 2번이에요. 그래서 5일 이내에 입원했다 그런 분들은 더블 구패스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입 가능한 것도 20세부터 90세까지, 타사는 거의 80세까지 되거든요. 근데 90세까지, 그래서 90세까지 더블 구패스가 건강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협손해보험은 유병자 3분도 예정이율 3.0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더 저렴해진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험료가 지금 많이 할인이 됐다, 인하가 됐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최대 주요 뭐 특약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